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변압기. 굉장히 크죠. 이런 거는 뭐 가정용으로 보다는 이거 이제 뭐 일반 이제 소규모 뭐 이런 사업장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기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10볼트 사용하는 기계. 예전에 그런 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정용으로도 물론 사용했겠지만은 아마 농 이런 크기로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신형전기공업사에서 나온 겁니다. 신형전기공업사. 가정용 소형 전압조정기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가정용에서 옛날에는 뭐 가정용에 이런 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좀 이렇게 전압이 많이 크게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이런 거, 보통, 뭐 헤어드라이기라든가, 이런 거 돌리는 거로서, 용으로서 이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그래도, 전압이 많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용할 때 쓰는 거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정용 소형 전압기, 이렇게 돼 있고요. 신형공급 전기공업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권형. 당권형이고, 요거는 이제, 조정기. 전압 조정기. 전압 조정 스위치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됐고요. 또 보면은, 이제, 뒤편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이제, 전기 플러그는 3kVA고요. 당권형이고, 전기 1차 220, 2차는 110V. 그다음에 1차 전압 범위는 110V에서 240V. 2차 전류는 27.27A 이렇게 있습니다. 뭐 주파수는 60Hz고 차단기 용량은 20A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표시창이 나와 있고, 휴지가 이거는 휴지. 바이메탈식이므로 사용의 과부하가 전류 및 단락이 있을 때는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는 이렇게 이제 아마, 거기 들어가는 입력 출력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뒤편은 여기 다 쓸어가지고. 뭐 다른 몇 년도 산이라든가 이런 레벨은 안 붙어 있는 것 같네요. 레벨은 안 붙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나사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분해를 좀 해볼게요. 이 녹이 슬고 이래가지고 아마 안 빠지는 것도 있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또, 이런 건 돈이 되니까, 노력한 만큼 아마 대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됐고요. 한번 나사가 굉장히 많네요. 많이 바뀌었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 오늘 멋졌습니다.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무게가 상당한 철판. 예, 이거, 예. 요두 개.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거. 예,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이게, 이거는 한번 잘라봤는데, 예, 이거는 뭐100% 꿀이죠. 예, 단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꿀이 맞죠? 아, 오늘. 이런 거 무거운데 잘 씻고 왔네요. 예.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요거는 콘텐츠로 나중에 한번 또, 어느 정도 무게가 노는지 지금 당장 안 하고, 이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오늘, 전체적으로 나사가, 보석이 전부 다 녹이 서려가지고, 뭡니까? 거기 나사가 전부 다 나가고, 안 돌리켜가지고, 여기 나사가 보이드랬는데, 돌리니까 그대로, 우리가 일명 빠가 난다 하죠.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선들이 나오는데, 이 선들은, 선들도 상당히 굵죠, 이게. 변압기 자체가 이제 고용량이다 보니까, 이 들어가는 선들도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굵습니다. 굵고요. 요런 안전기 같은 데도 열어보면은 이 안에, 또 요거는 작업을 또 다시 좀 해야 되겠네요. 이런 데 보시면, 전부 다 보시면은, 구리. 여기, 요런 것들이 다 구리입니다. 요런 게, 요런 게. 요런 게 구리고, 요게 노랗게 생기는 거는 신주고, 요 빨갛게 생기는 거, 요런 것들은 다 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작업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여기도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죠. 여기, 여기. 신주 구리, 뭐, 요런 거 안에도, 스위치 안에도 요, 끝에 요거는 이제 철이지만은, 요거는 철이지만은, 안에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는, 예, 여기 신조가 들어있죠, 이렇게. 안쪽에, 떼서 보면. 그래서, 이런 선들도 이제, 요런 것들도 안에 전선이 상당히 굵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리선이. 자원이 이제 많다고 봐야 되죠. 안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안에 보면, 무리가 굵은 선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이제 또 분리를 해야 되고, 요거는 별도로 제가 시간을 안 내고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를 하고, 요거는 놔뒀다가 또 콘텐츠로 한번 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어느 정도 구리가 노는지 또 구리량도 한번 또 재보고, 요렇게 해서 또 콘텐츠 하나 노는 거 아닙니까? 놔뒀다가 오늘 당장 시간이 안 되고 조금 보완해 놨다가, 예, 시간이 좀 나면은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이런 거 작업하면은, 이거 푸는데 또 하는데 한 20, 30분은 최소한 걸리거든요, 이게. 예, 작업하려면. 몰라, 이거는 또 작업이 조금, 이런 것도 나사가 지금 원치 안 풀리던데, 이런 걸 풀려면은 또 시간 좀 걸리고요. 또 구리선 이것도, 이걸 제거하고 풀려면 또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콘텐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길거리 보이시면요, 무조건 싣고 오십시오. 싣고 와가지고, 뭐, 물론 작업하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사가 안 돌아가고, 또 무게감이 있고 하니까. 하지만은, 싣고 오기만 하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싣고 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게 큰 돈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